어린아이들의 아픈 곳을 치료해주는 슈퍼맨 의사선생님 김성신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이를 흔드는 행동이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이를 달래거나 놀아줄 때 심하게 흔들게 되면은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방치할 경우 실명하거나 정신지체, 사지마비, 성장장애 등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실제 의학회 학회지에 보고되고 있는 질병으로 미국에서는 매년 1,400명의 아기에게 발병할 정도로 문제시되고 있는 치명적인 질환인데요. 국내 역시 그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심하게 흔드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요? 저분이 약간 좀 심하게 소아과 김성신 교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기 인형을 흔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흔드시면 위험해요. 이번엔 조금 약하게 흔들어보는 실험. 네. 지금 흔드시는 것도 그렇게 안전하다고는 볼 순 없네요. 지금 보시면 아이의 뇌를 볼 수 있는데요. 조금 전처럼 아이를 심하게 흔들게 되면은 안에 있는 뇌까지 흔들리게 되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에 걸린 아이는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토하거나 보챔,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감기나 장염 증상과 혼동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하면 경련, 무호흡, 의식저하 등을 일으켜 혼수상태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심하게 흔든 다음에 아기가 이런 증상을 보이면 지체하지 말고 당장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흔들린 아기 증후군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바로 생후 6주에서 4개월 사이. 이때 아기는 하루 중 3시간 이상을 울면서 보내는 특징이 있는데 그만큼 부모가 아기를 달래기 위해 흔드는 시간도 많기 때문인데요. 적당한 흔들림은 아이의 발달을 촉진하고 부모와의 애착을 높여주지만 대개 20초 이내로 40에서 50회 정도 심하게 흔들 때 아기가 받는 충격은 벽이나 침대 모서리 등에 부딪힐 때보다 더 큰 손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달걀이 뇌와 뇌혈관이 미성숙한 한 살 아이의 뇌라고 생각하고 흔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좌우로 흔들어 보는데요. 작은 흔들림에도 이리저리 움직이며 그릇에 부딪히는 달걀 노른자. 총 23번을 흔들자 보시는 것처럼 노른자가 터져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좌우가 아닌 위아래로 흔든다면 어떨까요? 좌우로 흔들었을 때보다 흔들리는 강도가 더 심해 보이는데요. 흔들기 시작한 지 16번 만에 노른자가 터져버렸습니다. 훨씬 빨리 터졌네요. 특히 아이들은 성인과 달리 상대적으로 몸에 비해 머리가 무겁고 뇌혈관이 거의 발달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머리를 지탱하는 목 근육도 발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심하게 흔들리면 뇌에 심각한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흔드는 게 안전한가요? 아이가 칭얼댈 때는 안아주거나 안아서 가볍게 달래듯이 흔들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